오빠야, 오늘은 그 순종한다라는 것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네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기독교인으로 특별히 이 한국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해야 할 때 그리고 순종을 강요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가 나쁘겠어?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 그 성인들이겠지. 그러니까 성인이 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50을 바라보는 아빠에게 있어서도 누군가가 아빠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뭐 순종이란 그 단어가 적절,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단어는 아닐 수 있지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순종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냐면 의견을 갖지 말라는 거거든. 아빠가 지금 정당한 그 관계 속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악용될 때, 그리고 그 악용된 순종에 의해서 학습된 무능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와 어떠한 그 사실들을 설명해 가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거야. 순종적인 사람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적인 순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어찌 보면 있는 현실에 순응하는 그 태도도 한번 순종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보는 거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자신의 의견을 갖지 않고 그냥 따르려고 하는 그 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는 못할 거야. 아빠가 너에게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어떠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 물론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아빠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관계적인 그 부분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순응적인 태도로 갈 때가 많단 말이야. 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그냥 남의 의견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창조적인 인물이 되려면 의문을 가져야 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냥 어거지를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빠는 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너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음을 아빠는 발견할 수 있어. 때로는 그것이 잘못 나가면 버릇 없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뭐 네가 관계 속에서 버릇 없는 아이는 아니고 그 부분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학문의 영역에서 그것은 탐구정신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연구를 할 때 그러한 태도만큼 좋은 것은 없어. 학문을 하는데 의문과 질문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학문을 해나감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견해를 갖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창조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지. 누군가가 너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을 요구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네가 잘 파악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내 순종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과 의견을 펴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닐 거야. 지금 아빠가 던지는 이것은 너에게 어떠한 하나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빠는 지금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너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순종과 너의 주장을 가져야 할 때, 잠잠히 있어야 될 때와 나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때에 대해서 지금 아빠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민해야 될 상황이 너의 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아빠가 트리비움 일상 수업을 쓸 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책들을 살펴볼 때 후추파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어. 윤종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후추파라고 하는 것은 당돌함을 얘기해. 대른 뻔뻔함을 얘기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적이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 때로는 후추파를 얘기해. 그것은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버릇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개진하는 그 부분을 거리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군대에서조차도 상명하복에 뭐 통하는 군대에서조차도 상사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의견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은 부하들은 우리나라라면 그냥 순종할 거란 말이야. 때로는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그냥 옳은 거야 우리 땅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논리적으로 맞고 틀림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 태도를 후추파 정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러운 것은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그 사회가 수용한다라는 것이지. 너가 만약에 지금 아빠가 말하고 하는 그 부분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후추파라고 하는 정신을 일면만을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이렇게 들이대식으로 살아간다면 거리끼는 존재가 될 거야. 거리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순응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그리고 나의 주장을 나의 의견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도 예의 바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너의 노력의 과정 속에서 바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그러한 존재로 너를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아빠가 이 아침에 전해본다. 오늘은 지금 이곳 날짜는 그 화요일 아침 지금 6시 30분이야. 아빠는 이제 곧 한강 라이딩을 나가려고 한다. 아침마다 하는 운동이 얼마나 아빠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너는 이 영상을 너의 화요일 저녁 영상 편지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빠랑 의견을 나눠보자. 그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사랑한다.